2019년 5월 그 중국의 그 심양 그 다음에 그 충칭 시안을 중심으로 K-푸드, K-메디슨, K-코스메틱스, K-패션 그 다음에 유아 생활용품이 같이 가면서 또 동시에 우리 여기 계시는 그 하지원 선생님이나 위너 같이 그 중화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분들하고 그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서로 그 긍정적인 그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국내 소비재 산업도 한 단계 더 그 발전을 하고 또 우리 그 한류 또 그 중화권을 비롯해 가지고 그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으로 더 도약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한도가 있을 텐데 검은색.